녹색 실호입니다. 블박차는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천천히 우회전 들어가죠. 황색으로 바뀌었고요. 차가 급히 좌회전하면서 꽝. 다시 한번 여기서 블박차 직진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우회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회전에서 들어가는데 이때 황색으로 바뀌었어요. 황색으로 바뀌었고 황색으로 바뀌면은 원래 직진하는 차의 경우에는 여기 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회전하는 차에게도 적용될 것이냐 여부는 조금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여하튼 블박차가 황색 신호에 통과를 합니다. 통과를 하는데 근데 이것은 요 황색 신호는요. 요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신호죠. 횡단보도의 차량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아직 보행자가 없어요. 보행자가 없어서 블박차 지나갑니다. 지나갔어요. 이제 빨간불 됐지만은 이제 지나쳤습니다. 지나쳤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차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신호도 없는 교차로예요. 이 차는 조금 전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좌회전할 건데요. 이 차는 요게 빨간불로 딱 되는 걸 보고 요것만 신호등 보고 있다가 옳지 신호등 빨간불이다 슈 도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나오죠. 블박차가 오고 있는데 블박차를 못본것 같습니다. 블박차를 못 봤거나 못 봤는 것 같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블박차 이렇게 오는데 달리면 사고 나요. 요 정지선은요, 이 정지선은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정지선입니다. 신호등은 아까 저 뒤에, 저쪽 뒤쪽에 횡단보도. 이 신호는 횡단보도 신호예요. 보세요. 여기 교차로가 아니고 횡단보도잖아요. 횡단보도. 그리고 그 다음은 신호등이 없습니다. 지나가죠? 네,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입니다. 저기서 빠르게 좌회전에 들어온 차, 그리고 우회전에서 횡단보도 아직 빨간불일 때 황색 신호에 지나간 차. 과연 누가 더 가해 차량일까요? 경찰도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좌회전하는 차가 아까 여기서 빠르게 좌회전한 차, 이 차요. 이 차가 이 신호등은 요 교차로의 신호등이 아니에요. 횡단보도 신호등이에요. 횡단보도 신호등, 물론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 들어오면 차들이 멈추겠지. 응, 그럼 난 좌회전할 거야. 근데 멈추겠지가 아니라 거기서는 좌회전하기 전에는 항상 섰다가 출발하는 거잖아요. 섰다 출발할 때는 확인을 해야죠. 상대 차는 정차 후 출발로 볼수 있습니다. 블박차가 황색불이 블박차한테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까 지나간, 아까 횡단보도에서 왜 황색불에 멈추지 않았냐? 그 문제지. 여기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입니다. 따라서 이 차가 난 그래도 이 신호를 믿었어요. 여기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 거겠죠. 난저 신호를 믿었어요. 그래도 한번더 봤어야죠. 그래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선 치더라도 이 신호가 바뀔 때 무리하게 나온 차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차에 조심해야 된다. 그거 블박차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한 20에서 30 될까요? 저는 이 차가 가해 차량이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살피지 않고 빠르게 나온 좌회전차가 가해 차량이다가 61%. 블박차가 신호 위반이기에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가 38%. 그 신호는 아까의 횡단보도의 신호였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아직 빨간불이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항상 섰다가 출발할 때요. 섰다가 출발할 때, 신호 대기하고 있다 출발할 때나 지금처럼 다음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섰다 출발할 때 항상 딱 신호도 하나, 둘, 셋, 빵! 그러던 사고 납니다. 신호 바뀌는 거 보고 오는 차가 없는지 보고 그렇게 들어가야죠. 운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피고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신호등만 보고, 신호등 녹색이네? 옳지, 나 가야지? 근데 거기 꼬리 물기 들어와 있는 차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는 아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서 딱 접촉사고로 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봐야죠. 신호만 볼 게 아니라 운전은 하늘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비행기가 아니니까요. 여기를 보는 겁니다. 앞쪽을.